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금이 그 추석 연휴인데요. 내일까지만 쉬고 내일 모레서부터는 또 직장에 나가야 할것 같습니다. 쉬는 것도 너무 또 쉬는 기간이 오래가면 안 좋죠. 사람이 쉴땐 쉬고 또 일을 할땐 일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. 지금이 3시 11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제일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제일 피해를 많이 본 분들이 이제 자영업자분들이죠. 자영업자분들이 많은 그 피해를 보고 또이 순간에도 정말 그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자영업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그 생활고에 자살까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다시는 이 코로나와 같은 이런 사태가 또 오질 말아야 되는데 뉴스를 보니까 인도에서는 니파 바이러스가 또 발생했다래요. 그러니까 이 니파 바이러스도 코로나의 변종이라고 코로나의 변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. 근데 하여튼 니파 바이러스라는 그 바이러스가 또 인도에서 생겼다래요. 생겼는데 이거는 치사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10명이 감염이 됐으면은 7, 8명은 죽는다는 겁니다. 치사율이 굉장히 그 심각한 그런 바이러스가 인도에서 또 생겼다. 그래서 그 각국은, 세계 각국은 그 인도에서 생긴 니파 바이러스가 오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그 신경을 쓰고 있다.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. 얼마 전에 그 델타 바이러스라는 게또 생겼죠. 델타 변이. 델타 변이란 건 코로나19에서 또 변이가 생겨가지고, 변종이 생겨가지고 델타 변이란 게또 생겼다는 그 해서 야단이었었는데, 델타 변이가 또 잠잠해지니까 니파 바이러스가 또 생겼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참 갈수록 태산이고, 그런데, 참이 바이러스, 시대가 언제나 끝날려는지 참 암담합니다, 암담해. 그래서 참 그러네요. 그래서 이번에는 하여튼 짧게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. 얘기를 하고, 여러분들 말이죠. 이번에는 짧게 이것으로 끝맺겠습니다.